천일국 경전 천성경 에서와 야곱, 형님 동생이 쌍태로 났기 때문에 심정권에 있어서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는 동생이 슬퍼하면 형님도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까운 자리인 쌍태를 중심 삼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복귀는 누가 하느냐면 어머니가 해야 됩니다. 타락하고 어머니가 가인을 낳았기 때문에 복귀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해야 됩니다. 모자 협조를 중심 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야곱을 중심 삼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모자가 협조함으로써 장자권을 찾는 것입니다. 에서 형님이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동생 야곱한테 떡과 죽으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복귀의 조건에 걸린 것입니다. 팔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할 때는 굴복해야 됩니다. 팔지 않았으면 속이지 못합니다. 조건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장자권을 복귀한 이스라엘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쌍대 형제를 중심 삼고 바꿔쳤지만 아직까지 복중에서는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만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혈족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혈족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잉태한 두 아이가 싸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한 말과 똑같이 내 복중에는 두 나라가 있음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인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세라의 손이 먼저 나올 때 산파가 그 손에 빨간 줄을 동여매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대한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대에 반드시 공산주의가 나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베레스가 복중에서 형님을 밀치고 끌어당겨놓고 먼저 태어남으로써 여기에서 비로소 차자가 장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치고 나왔다는 뜻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전통 역사, 다말의 전통 역사, 즉 혈대 전환의 싸움 노정을 통해 복중에서 장자를 차자로 만들고 차자를 장자로 만들므로써 여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의 장자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치려고 할 때는 하늘이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무자비하게 친 역사입니다.